오늘의 첫 번째 상담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종목은 우리 기술, 매수가 2,100원에 비중 20%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까지도 또 체코 원전 관련주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테마의 종목이 또 와 있네요.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보니까 앞으로의 흐름이 굉장히 기대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수익 보고 계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아마 지금 수익 보고 나오는 게 좋을지 조금 더 끌고 갈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우리 기술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주로 이게 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체코 수주권이 이제 소멸이 되는 그 시점이 이제 단기적으로 분할 매수 한번 할 타이밍이다. 분할 매도를 한번 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 구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 엮이면서 강세를 보인 우리 기술인데요. 이 기업이 좀 주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주 제어 설비 쪽이에요. MMIS라는 쪽인데 한수원과 두산 엘러빌리티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급등을 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장비를 한번 납품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유지 보수에 대한 그런 매출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출이 가능한 부분이 좀 있고요. 아직 개화전인 SMR 쪽으로도 주제어 설비인 MMIS 요게 지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소식으로 SMR까지 좀 기대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좀 정말 좀 오랜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고점으로 갭상승을 했을 때 장대 음봉의 출현 이건 보통 의미하는 게 단기적으로 매도의 시그널로 좀 받아들이면 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오늘 원전 대부분주에서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다행히 매수가 자체가 2,100원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최근 한번 초반에 이제 5월달 초반 급등세를 좀 보여준 다음에 이 구간에서 좀 잡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굉장히 좋았다. 하지만 오늘 자리에서 만약에 어제 만약에 제가 상담을 했다고 하면 오늘 파시라는 얘기를 했을 텐데 지나고 나서 얘기를 하셔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수익 중이시니까 오늘 내일 이제 시초가 부근부터는 분할 매도를 조금 해나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2,500원대 지지력이 이건 지금 중요한 종목입니다. 2,500원대가 앞전에 이제 월봉을 보게 되면은 요 구간이거든요. 굉장히 고점 때 치달아가지고 못 올라고 윗꼬리 달고 많이 빠졌던 구간인데 그 구간을 지지를 해준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2,500원대 이탈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하방으로 흘러서 이 아래 구간대로 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00원대 입절가를 설정을 하시면서 이 종목을 좀 보시라 이렇게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적인 매출은 기대해 봄직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내일장에 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매수 타이밍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내일 시초가부터 분할 매도로 수익 내시는 방향으로 설정해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2,500선이 지지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최대한 수익 많이 보고 나오시는 방향으로 또 전략 설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또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이 상품도 받아가시고 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으로 전화 상담 곧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아, 제가 코스모 신소재요. 네, 코스모 신소재 궁금하시고요.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17만 6,212원, 12원이고요. 비중은 40%? 네, 매수가가 17만 6,212원에 비중은 40% 맞으실까요? 네네. 네, 오늘장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보다는 지금 조금 내려와 있는, 밀려있는 네네. 상태네요. 비중도 40%이다 보니까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고민이 정말 깊어지셨을 것 같아요. 저희 전문가님께 어떻게 네네. 대응 전략 세우면 좋을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모 신소재 들고 계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혹시? 아, 이거요. 제가 거의 한 10개월 이상 된 것 같은데요. 10개월 이상? 네. 작년 중반 이제 9월, 10월쯤 이렇게 들어가신 건가요? 네네. 아, 그때 들어가셨구나. 물타기도 하고. 네.
아, 그러다가 지금 거의 물려 있다시피 한 거죠. 이거를 아, 네.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언제쯤 본전을 찾을 수 있는 건지. 네,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적으로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죠. 수요가 지금 굉장히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수요 급감으로 인해가지고 2차 전지도 다 힘든 상황이에요. 뭐 그런 네. 부분으로 있고, 다행히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다른 동종의 이제 양극재 기업들,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에 비해서는 주가 타격이 좀 덜한 편에 속합니다. 뭐 실적 부분을 좀 보게 돼도요. 뭐 실적 부분에서의 흐름도 보통은 이제 양극재 기업들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코스모 신소재는 마이너스 기록을 안 하고 오히려 지금 영업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다로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공격적으로 좀 캐파 증설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어요. 이 종목이. 그러다 보니까 양극 활물질을 생산하는 3공장이 지금 증설되고 있는데 이게 추가 증설이 올해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연간 10만 톤 이상의 양극재를 좀 생산을 하겠다 이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주가가 탄력을 받아서 갈 수 있습니다. 뭐 증권사에서도 이거를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 목표 주가를 뭐 30만 원 이상 그리고 뭐 4공장까지 된다 그럼 70만 원 이상 이렇게 내다보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만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섹터들은 제가 작년부터도 사실은 요거는 추천을 드리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작년 9월부터 제가 계속 주구장창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하락을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전기차 수요 부분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그게 돌려주는 흐름이 돼야지만 2차 전지들이 살아나서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적자가 계속 지속되는 부분들 그런 대기업 쪽에서 잘 안 나오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찍어 누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탄력을 계속 못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를 일찍 만나셨다고 하면 저는 항상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은 밀렸을 때 급등세가 나오면은 거기 고점에서 일부라도 팔으면서 비중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17만 6천 원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 고점대예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9월달, 10월달, 뭐 2월, 3월 때도 그렇고 5월달, 6월달에도 한번 왔는데 이 고점대가 평단에 맞춰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가격에서 매수하신 게 아니라 아까도 물타기를 하셨다 얘기하셨다시피 아래쪽에서 좀 잡아가신 것 같은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 종목을 이제 길게 보시냐 적게 보시냐 차이인 것 같아요. 애초에 좀 짧게 보셨다고 하면 지금은 사실은 빨리 정리를 하고 끝내시는 게 맞는데 좀 긴 호흡으로 보신다고 했을 때는 이 종목이 뭐 그렇게 미래 전망이 없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미래의 밸류를 놓고 봤을 때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좀 메리트가 좀 확실히 있는 기업이에요. 다만 이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이 일어나는 걸 확인했을 때 저는 2차 전지주들을 들어가도 그때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업황 개선 시에 이 종목이 또 후발주자에 좀 속하거든요. 후발주자지만 그래도 이 종목이 지금 이런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좀 되고 전기차 수요가 들어오면은 굉장히 또 메리트 있는 주도주로서의 면모를 보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종목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뭐 이게 이거를 손절을 하자 말자 이거를 논하는 거는 지금은 굉장히 좀 무리인 것 같고 좀 긴 추세로 보시라고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7만 6천 원 구간인데 비중을 일단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는 구간이 최근이라도 좀 생긴다고 하면은 저는 이 전기차 관련 뭐 2차 전지 관련 섹터가 내년 초에 봐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만약에 올라와서 이 본절가 자리가 온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비중은 덜어내시고 절반 이상은 좀 덜어내시고 다시 아래쪽에서 모아가시는 전략 이 종목이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본절권 이후에는 고점 넘는 거를 이제 도전을 해야겠죠. 그거를 보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우선 길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은요, 단기적으로 상승한다면 줄여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전가에 온다면 절반 이상 비중을 덜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상담 괜찮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장기를 봐야겠네요. 네,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보내드리고 있어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실까요? 홍삼 스틱이요. 네, 그럼 홍삼 스틱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시고 네. 또 건강하게 여름 보내세요.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2대 02-6958-9082, 9083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 9083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오늘 이 시간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여전히 열려 있으니까요. 실시간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상담으로 곧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문자 한 통 와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2만 원에 비중은 25%.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방산 관련 섹터 눈여겨보셔라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거든요. 한화 시스템 오늘장 초반에 크게 오르면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위로까지 올라와 줬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 내려와 있네요. 더 가지고 있으면 또 수익 볼 수 있을지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방산주의 업황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괜찮게 봅니다. 왜냐면은 트럼프 정권이 지금 계속적으로 트럼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 부분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고 앞으로의 뭐 집권을 할지 어떨지는 뭐 투표 결과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런 쪽의 분위기로 가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방산 섹터도 트럼프 정책에서 좀 강조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다기능 레이더가 최근에 굉장히 공급이 전 세계적으로 되고 있어요. 사우디 아라비아에도 천궁2라는 다기능 레이더가 이제 공급이 됐고 앞서서 2022년에는 아랍에미리트 쪽으로도 납품이 됐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레퍼런스들이 있기 때문에 중동이나 유럽이나 동남아 등 해외 방산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좀 공급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튼 방산 관련주들은 추가적으로 상방을 좀 받을 수 있는 특히나 이렇게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적으로 저점을 올려가고 고점을 높여가는 이런 흐름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유지되는 추세가 단단하게 유지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추세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국면에서 봤을 때 한화 시스템은 좀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국면이 다시 22,450원 여기가 이제 고점이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방산의 탄력을 받는다고 하면 또다시 이 고점대라든지 추가적으로 넘는 흐름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전략은 일단은 2만 원 자리 자체가 그렇게 뭐 적절한 자리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한번 치솟았던 자리에서의 고점대 영역에서의 지금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8,000원 이하 자리가 오히려 좋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급등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면은 10% 이상 급등세가 나왔을 때는 수익 실현을 일단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그냥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가더라도 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파동의 저점에 사시고 고점에서 파는 거를 이행하시면 좋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급등세가 만약에 출현한다고 하면은 고점대에서 10% 이상 급등 시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다시 눌려가지고 오는 타이밍, 이 추세를 잘 보셔야 돼요. 추세선을 잘 지금 만들어주고 추세가 또 가팔라진 국면에서 지금 가고 있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이 유지되고 있는 한 하방에서도 잡아가시고 이렇게 좀 반복적인 매매를 통해서도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 세워보시고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방산 분야의 흐름 앞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외 방산 시장에 수주 기대감이 있는 그런 한화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기대를 걸어봄직하다, 해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선 지금 자리 매수가가 그리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청자님, 지금 자리에서 10% 이상 급등하면 우선 수익 실현 해보시고요. 그리고 눌릴 때 다시 또 매수하셔서 또 수익 내시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따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곧바로 이어서 저희 전화 상담 또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아, 저 데브시스터즈가 궁금합니다. 네, 데브시스터즈 궁금하시고요. 매수가와 비중은요? 매수가가 48,700원에 비중이 한 15% 정도인데 이게 네. 그 게임 신작 나오면서 확 뛰었다가 요즘 좀 내려올 때 이제 눌림목 생각해서 한번 잡아봤는데
지금 약간 약수익권 구간이긴 한데 이게 좀 다시 한번 튀어 올라줄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청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데브시스터즈의 신작 쿠키론 모험의 탑이 지금 또 좋은 성적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눌림목에서 한번 잡아봤다 수익을 또 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한 번 더 튀어 올라줄까요? 게임주에 관해서는 저는 2분기 실적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근데 2분기 실적 부분에 기대되는 게 조금 영업이익 면에서는 좀 적다는 게 이제 게임 업계에서도 중론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했을 때는 단기적인 수익 실현을 이제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여겨지거든요. 뭐 쿠키런이 이제 앱스토어 매출 1위 소식도 이제 최근에 있었고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매출을 이어가고는 있는데 뭐 이게 이제 2분기 실적이나 3분기 실적으로도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2분기 실적 부분은 아직은 이제 좋지 않다. 뭐 이제 영업이익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잠깐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요. 재무제표를 좀 보더라도 매출액 같은 경우도 이제 저번 1분기 때 595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81억이었다면은 기대되고 있는 매출액이 7억으로 잡혀 영업이익이. 매출도 좀 줄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급감을 한다 이런 부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계속적으로 제가 방송 출연하면서 얘기 드렸던 게 실적 시즌이다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2분기 실적 발표의 기대감에 따라서 또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좀 기대되는 부분이 그렇게 좁지 않다 게다가 영업이익이 흑자를 마련하면 다행인데 7억이라는 수치가 또 예상치가 또 불안하거든요 마이너스가 찍힐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가보다도 만약 실적이 반영이 돼서 안 좋은 만약에 내용이 나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좋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번 1분기보다 좋지는 않을 거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좀 기대하기가 좀 힘들고 뭐 그런 국면으로 봤을 때 지금 48,700원대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요 차트를 보시면은 추세 자체가 이렇게 이어져 왔던 차트예요. 그죠? 잘 밀리지 않고 저점을 잘 잡아가면서 이 밀리는 추세를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하나 시스템도 설명했듯이 계속적으로 받치고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종목이 더 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초에 좀 무너지면서 좀 내려왔고요. 그러면서 이 지지력을 보여야 될 추세선이 오히려 지금 저항선이 돼서 고점에서 못 가는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자에서 이제 이 추세선의 고점을 찍고 오늘 그대로 음봉으로 누르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빠른 상담을 하셨다고 하면은 어제나 오늘 고점에 그냥 파시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아직은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여기 왔다 갔다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만 5천 원 사이 정도 구간이 된다고 하면은 파시는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본절가 오게 되면은 그거는 좀 정리를 하시고 다시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거 아니면 다른 쪽으로 좀 종목 변경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요,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선 사이에서 수익 보고 나오시는 전략 지금 챙겨주셨습니다. 오늘 상담 괜찮으실까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하루만 일찍 전화드릴 걸 그랬네요. 네, 조금 아쉽네요, 시청자님. 다음번에 또 다른 종목들 궁금하실 때 저희 찾아주시면 또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보내드리고 있어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실까요? 전 여름이라, 바디워시 하겠습니다. 네, 바디워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이 담긴 살맛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너무 어려우시죠? 어떤 종목이 좋을지 모르겠다면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살맛나주까지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또 살맛나는 주식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 QR코드 혹은 좌상단의 QR코드 촬영하셔서요. 사이트 입장하시면 저희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정보들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특별한 살맛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